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4라운드 1경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빅매치 광둥이 선수 허영호 선수의 대결. 미국 속기입니다. 네, 지금 허영호 선수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늘지도 못했어요. 늘면 이제 나와 끝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팩감이 이제 따냈을 때요. 예, 이제 나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텁게 두긴 했으나 보시면 뭐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완전히. 처음에 허영우 선수가 나를자 행마를 할 때만 하더라도 네. 가볍게 네. 타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도와는 다르게 지금 좀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하나 지켰잖아요. 여기 지금 아. 여기 다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몇 집입니까? 네. 여기가 다 집이라면 흙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여기를 이제 통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가 얇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좀 어쩔 수 없어요. 중앙으로 뭐 30초. 뛰는 정도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더 맞으면 여기 맞으면 지금 사는지도 알 수 없고요. 여기 이런 데를 막게 되면 자연스럽게 백돌이 흘러가서 네. 여기 집도 안 납니다. 그 자리는 일단 갔고요. 아, 글쎄요. 강동현 선수가 여기 따낸 것 조금 더 안 됐을까요? 아, 여기까지 안 됐을까요? 조금 더 욕심을 네. 내서. 근데 그 자리가 좀 놓아지고 보니까 빛나는 자리였네요. 네, 여기까지 못 갔을까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당장 팩감이 없기 때문에 여기 함부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네. 손해가 커서. 아, 자 그러고 이제 흙 한 점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요. 견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사실 강동현 선수의 스타일에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를 이제 안정적으로 지켜두고 타기만 하면 괜찮거든요. 네. 자, 따내죠. 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래? 아, 근데 지키기 싫은 자리인데요. 흑 입장에서도 백의 굴복을 강요를 하고 싶고 네. 또 백 입장에서도 그냥 이 패자리를 그냥 지키자니 네. 따내면서 지키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빨리 해야죠.